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 이른바 DLF 사태로 홍역을 치른 우리은행에 또다시 투자자 악재가 들이닥쳤습니다. 1조 원 규모로 팔았던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만기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봤습니다. DLF에 문제가 생기자 비슷한 구조의 다른 금융상품인 ELS에도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유럽이나 홍콩 등 ELS와 주로 연결되는 증시 흐름도 부진한 영향이 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4단체당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부진한 수출과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 등 우리 경제에 강한 경고 신호가 등장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로 해석됩니다. 이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연결하고 절세 혜택을 부여해 서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른바 IS의 인기가 시들합니다. 이에 여당이 이 상품 개편을 제안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이유 알아봤습니다. 뉴스프리즘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이른바 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의 주요 금융사 중 하나가 우리은행이죠. 그런데 우리은행이 팔았던 또 다른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박규준 기자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한 우리은행 고객들이 투자금을 제때 못 돌려받는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이날 만기 도래액인 274억 원에 대해 투자액 지급을 늦추는 환매 연기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각이나 뭐 이런 게 좀 지연이 된 거였는데 50% 가까이는 지급이 됐고 이제 나머지 금액이 제때 이제 매각 같은 게 안 된 건데 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상품은 최소 가입액이 1억 원으로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1조 원 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천억 원가량 제때 잘 상환되다가 처음으로 만기 지급이 연기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라임자산운용 상품을 우리은행이 은행 중에 가장 많이 판 데다 이달부터 만기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은행은 DLF 대응을 위해 구성한 비상 태스크포스팀 TFT에 최근 라임자산운용 상품 문제도 포함시켜 보고를 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라임크는 WM 그룹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는 하는데 TF에서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회사의 유동성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액션을 하기가 조금 제약이 있는 사항이에요. 위기의 성격은 다르지만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 독일과 영국 금리 연계 DLF처럼 라임 자산 운용 상품의 유동성 문제도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라임자산운용 상품은 이달만 만기 도래액은 2,800억 원 규모이고 남은 상환액은 총 6,000억 원가량입니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2일 못 돌려준 상환액은 11일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돌려주겠다고 우리은행에 밝힌 상황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문제는 이번 사모펀드 지급 지연 사태가 운용사의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에 그치질 않고 도미노식 지급 연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보도한 박규준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예. 이 문제의 운용사 이름이 라임자산운용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좀 생소한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회사입니까? 이 라임자산운용은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 회사인데요. 이 굴리는 돈만 5조 원이 넘습니다. 이 우리은행 등을 통해서 팔린 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액이 1억 원 이상이고요. 이 전체 금융사 중에서는 대신증권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이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했습니다. 이번에 상환이 연기된 이 펀드는 투자금의 절반은 안전자산, 우량회사채 등에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높은 수익을 내긴 하지만 다소 위험한 이런 사모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모채권 부분에서 이게 적시에 팔려야 이 판 대금으로 투자자들한테 금액을 주는 건데 이 현금화의 차질이 이번에 빚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기가 처음 돌아온 상품도 아니고 이제까지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을 하다가 왜 하필 지금에 와서야 이런 문제가 터진 건가요? 현재 금융감독원에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그 차질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현재 라임자산 운용은요, 이 금융감독원이 부실자산 매각이라든지 또 수익률 돌려막기 등의 의혹으로 인해서 지금 당국의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융감독원은 이 라임자산 운용이 대규모로 투자한 뭐 조난사채 등과 같은 매자닌 자산의 불공정 거래 이 혐의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서 이 자산들을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다 보니까 투자금을 못 돌려주는 그러한 사태가 빚어지게 된 겁니다. 현재 우리은행 지금 판매 직원들은 PB들은 이 라임자산 운용 상품 판매액이 독일 DLF 등보다 판매 규모도 또 많고요. 또 자산이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나머지 TF 측이라든지 우리은행의 자산관리 그쪽 분야 쪽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라임자산 운용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라임자산 운용이 과도하게 투자한 곳으로 알려진 뭐 전환사채 같은 매자닌 자산을 파는 게 중요한데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투자금을 지급할 현금을 확보하는 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팔린 것과는 다르게 증권사에서 팔린 건 기관 중심으로 팔렸는데 이 상품은 중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업계에 종사한 한 관계자는 이번 환매 연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펀드 환매 사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DLF 사태처럼 커지기 전에 좀 미리 예방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DLF 사태의 후폭풍은 또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괜찮은 수익률을 꼬박꼬박 내주던 주가 연계증권 ELS 시장도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성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가 연계증권 ELS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 가격에 연동해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입니다. ELS는 일반은행 예금의 최대 3배나 되는 이자를 챙겨주는 투자처로 한때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생결합증권 DLS와 파생결합펀드 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하자 ELS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져 판매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ELS 발행 규모는 5조 1,796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 4월 발행 규모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ELS 상환액은 7조 3,474억 원으로 전달보다 43.3% 증가해 신규 발행은 줄고 상환 금액은 늘었습니다. ELS 같으면 저기 상환돼서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한 번 더 ELS로 재투자되는 상품이었거든요. 최근에는 재투자를 조금 꺼리는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수요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DLS와 DLF 원금 손실 사태 이후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파생 상품의 위험성이 부각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ELS 판매가 부진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익률 하락이 꼽힙니다.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ELS 상품이 주로 기초자산으로 삼는 홍콩, 유럽 등의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DLS와 DLF 원금 손실 사태와 수익률 하락으로 재테크족 사이에서 파생 상품 기피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던 만큼 DLF 사태는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의 날을 세웠고 금융당국은 이달 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이 DLF와 관련된 국회 국정감사가 정무위원회일 텐데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은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부의 통제 시스템도 작동을 안 하고 있고 판매하는 직원들도 상품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데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는지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게 맞는지 하는 부분을 다 같이 포함해서 고민해보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금융위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 부분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 판매 과정에서 추가 보호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등 취약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충분한지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이달 말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연루된 조국 펀드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법 여부에 대한 질의도 계속되는데요. 은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게 정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 조국 펀드에 대해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사실관계 파악은 나서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코링크 PE가 투자한 WFM 주가 조작 의혹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경제 관련해서 국감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법인세 부분이었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홍 부총리는 법인세 제도의 추가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세율 25% 해당 기업은 105개 정도이며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도록 맞춤형 세액공제 제도 확대는 유연하게 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내 4대 경제단체장을 불러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수출 부진에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까지 우리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급하게 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의 오찬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그리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 없이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가 문 대통령이 주로 재계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손경식 경총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곧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주시면 좋겠다며 규제 개선과 규제 샌드박스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인들이 시장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고용을 확대했을 때 경기가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걸로. 한편 수출 부진과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 등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며 근로시간 단축과 각종 규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롯데주류의 한 창고 사진입니다. 무슨 병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이게 다 소주병입니다. 그리고 모두 하이트진로가 지난 4월에 출시했던 새로운 소주의 빈병들입니다. 이게 롯데주류의 창고에 쌓여 있는데요. 이렇게 남의 집 창고에 쌓여 있는 진로 소주병은 모두 무려 20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쌓이게 된 걸까요? 롯데와 하이트진로는 지난 2009년 자율협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어차피 소주의 소비처가 비슷하고 또 이 공병을 분류하는 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똑같은 표준 녹색 공병을 만들어서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함께 재사용하자는 약속을 한 겁니다. 이 협약 때문에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다툼이 시작이 된 건데요. 먼저 롯데주류 측은 하늘색 병을 만든 하이트진로가 협약을 어겼으니 공병을 줄 수 없다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하이트진로는 그동안 롯데주류가 만드는 청주 빈병을 개당 10.5원을 받고 분류해줬으니까 같은 돈을 이번에는 우리가 롯데에 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롯데 측은 청주는 소주가 아니니까 자율협약을 어긴 것도 아니고 굳이 따지고 보더라도 협약 체결 전에 출시했던 제품이라고 또 반박을 합니다. 하이트진로는 여기에 또다시 어차피 같은 플라스틱 박스에 담겨 유통되니까 들어가는 분류에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고 롯데가 빈 용기 재사용과 관련된 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녹색병 말고도 다른 병에 담긴 소주는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 소주의 98%가 이 녹색 표준병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분류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었을 뿐이죠. 이 롯데 입장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경쟁사의 소주가 출시 두 달 만에 천만 병씩 팔리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수거된 빈병을 분류해서 얌전히 돌려주는 게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롯데는 최근 일본 기업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소주 시장 점유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남의 회사 자산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롯데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유언장 작성 서비스를 하다가 반인륜적이라는 지적에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논란이 불거진 LH의 국정감사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먼저 이 유언장 서비스가 뭡니까? 네, 그 LH가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지난해부터 홀몸 어르신 살피미 사업을 통해서 이 고용 취약 계층인 장애인을 살피미로 채용을 하고 임대주택에 사는 어르신들에게 이 장애인들이 안부 전화와 세대 방문 그리고 유언장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15건의 유언장이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임대주택에서 무용고 사망자가 나왔을 때 이 불량 채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미리 유언장을 받는 것이라며 유언장 작성은 가족이라도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유언장을 작성하라는 것은 당사자가 받아들일 때 정서적으로 대단한 충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창흠 LH 사장은 사과의 뜻을 먼저 밝히고 원래 취지는 장애인을 고용해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는 것이었다며 유언장 작성 서비스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LH가 공급하는 아파트 15채를 내부 직원이 분양받은 일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LH 직원 A씨는 수원과 대전, 화성, 동탄 등의 LH 아파트를 수의계약과 추첨 등의 방법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분양을 받으면 회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하지 않았고 결국 견책 징계를 받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LH 직원의 친인척 채용 비리도 오늘 국감에서 질타를 받았는데요. 앞서 감사원은 LH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서 친동생에게 최고점을 주기도 하고 또 채용 담당자가 직원 조카의 채용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등 5명을 부당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센 비판이 일자 변창흠 사장은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비리 연루 직원들은 업무에서 지난 2일부터 즉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들에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미뤄주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집값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속도를 내기만 하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김원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총 사업비 10조 원, 12,000 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한을 내년 4월까지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전용 면적 79제곱미터의 호가가 처음으로 15억 원대를 넘었습니다. 6개월 유예됨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은 호재로 인해서 매매가를 올리는 현상은 맞아요. 2-3천을 올렸어요. 내년 4월 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포주공 1단지와 4단지도 부르는 값이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2주 철거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탓에 6개월 안에 분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단지들도 있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조합원 간 소송 등이 얽히며 2주 일정조차 미뤄진 반포주공 1단지는 상한제 유예 발표 소식에도 별다른 가격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랑 상관없잖아. 일단은 뭐 피하죠. 소송 철회도 안 되는데 무슨 분양 본 거예요. 유예를 갖다가 한 2년 했었는데. 소송이나 설계 변경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재건축 단지들은 상한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분양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한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최근 인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면 개편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정작 이 상품의 혜택을 결정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인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2월 기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명 ISA 가입자 수는 214만 6천여 명.
1인당 납입 금액은 273만 원가량이었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ISA 가입 자격을 확대하는 등 ISA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ISA를 전면 개편한 이른바 국민자산관리계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존 ISA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자와 농어민 등이 가입할 수 있었는데 국민자산관리계좌는 소득과 관계없이 결혼과 내 집 마련, 학자금 마련 등 네 가지 목적에 따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종류별 계좌에 각각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기존에 없던 금융회사 위탁투자형 계좌도 신설해 새 공제 혜택을 4%에서 6%까지 추가로 제공할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여당의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가입 시 소득 요건이 사라지고 목적에 따라 ISA 종류가 늘어나는 만큼 고소득자들이 중복 가입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과세 금융 상품들이 10여 종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상품들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는 여당의 제안대로 개편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중복가입을 통해 1인당 4억 원가량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 인력을 OLED로 전환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조직 개편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LG 디스플레이는 유사 조직을 통합하고 단순화해서 전체 임원과 임원 담당 조직의 4분의 1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업 실적이 내리막으로 접어든 LCD 패널 부분의 조직을 축소하고 거기에 있던 인력은 대형 OLED와 중소형 플라스틱 OLED, 즉 P-OLED 사업으로 전환해서 배치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또 최고 기술 책임자, CTO 산하의 조직을 기반 기술 연구소와 디스플레이 연구소 등 두 개 연구소 체제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TV와 모바일, IT라는 세 개의 사업부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LG 디스플레이는 이번 조직 개편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며 뼈를 깎는 노력과 체질 개선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고 기술력을 높여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LG 디스플레이는 중국발 LCD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경영 실적이 나빠지자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최고 경영자였던 한상범 부회장이 계속되는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지난달 16일에는 새 CEO로 정호영 LG화학 사장이 선임되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영 환경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희망퇴직에 대해 안내하면서 조기 조직 개편을 예고했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했습니다. 단기간 내 경기 지표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국회가 바라보는 경기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이게 그저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성장률 2.4% 달성이 어려울 거라고 말한 거랑 맥락이 비슷해 보입니다. 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 및 중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성장률 2.4%보다 낮은 건데요. 올해 설비 투자가 7%, 건설 투자가 4.5% 감소하는 등 투자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총 수출은 지난해 3.5%에서 올해 1.3%로, 민간 소비는 2.8%에서 올해 2.1%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올해 소비자 물가가 겨우 0.8% 올라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4%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 측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경기지표의 상승 반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전망됐습니까? 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성장률을 2.3%로 전망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2.6%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수출도 소폭 개선되겠지만 투자 활력을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중기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수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성장률이 2% 초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김현식의 비 오는 날의 수채화가 뮤지컬 무대에 울려 퍼집니다. 뮤지컬 사랑했어요는 서로 사랑하지만 다른 공간에 속하는 세 남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김현식의 노래 20여 곡으로 풀어갑니다. 홍창의와 이홍기, 나윤권 등 가창력이 돋보이는 배우들의 감성적인 노래들이 가을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합니다. 초연을 올린다는 데 있어서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의미가 가장 컸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또 거기 안에 녹아들게. 우아한 발레리나 대신 근육질의 남성 무용수들의 강렬한 백조의 호수가 찾아옵니다. 천재적인 영국 안무가 매튜 본이 대표작 백조의 호수로 9년 만에 국내 관객과 만납니다. 고전 발레를 현대적인 안무와 스토리로 풀어내 토니상 등 30개 수상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흥행한 작품입니다. 현대 영국 왕실을 배경으로 유약한 왕자가 강인함을 갈구하는 환상이 현실과 교차합니다. 최근 영국 런던에서 초연한 따끈따끈한 새 연극이 국내 무대에 올랐습니다. 1959년과 1988년, 2019년, 그리고 미래 2042년까지 네 시기, 네 커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사랑이란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풀어갑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정희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미래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에 나서면서 자율주행차 시장 판도를 바꿀 야심을 드러낸 겁니다. 정 부회장이 2조 원이 넘는 통큰 투자로 자율주행 기술에 승부를 건 배경은 뭔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였고요. 공기질도 양호했는데요. 내일도 전국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일부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내일 새벽부터 밤사이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상동해안은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낮 동안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외출 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춘천은 점차 흐려져 낮 동안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2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17도, 강릉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하늘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광주 21도, 전주 22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요. 전국의 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